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요. 그래도 낮으로는 상당히 따뜻한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절 주변에 보면은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개구리들이 상당히 많이 울어대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따사로움이 있으면 가정이 어떤 안온함이 형성이 돼서 온만하고요. 가정이 썰렁하고 찬기가 서리면 집안이 썰렁하지요. 매사가 좀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봄의 기운과 같이 여러분들 따사로운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각자 자신의 등에 어떤 짐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을 바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각자 힘이 들어도요,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 덜기 위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짊어진 짐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등에 짊어진 짐이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는 어떤 귀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아마 우리가 등에 짐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랑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등에 있는 어떤 짐의 무게로 다른 이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짊어진 등의 짐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떤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혹여 등에 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네 등의 짐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등에 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지요. 우리 등짐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요. 소박하게 살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짊어진 어떤 등의 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한 화물차를 끌어보면은요, 언덕에 오를 때 우리는 화물차에 짐을 잔뜩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짊어진 등의 짐이 우리를 어떤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한 것은 아닌가. 또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삶이라는 어떤 인생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내 의식의 어떤 짐, 또 가족이라는 어떤 짐, 직장이라는 짐, 친구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짐, 또한 가난한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삶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울자님들,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등에 짊어진 짐이 결국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커다란 행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요,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49회차 반의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들 불설 3세 인과경의 어떤 질병의 원인, 또 질병을 얻게 된 과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누구의 어떤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억지스럽다 보면 중풍이라는 병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 어떤 식구들을 미워하고 아주 고통을 끼치게 되면 의식불명의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오래도록 담아두면 가슴에 고통이 생겨서 답답증이 오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경전 시간이 되어서 천수경이 되었든 지장경이 되었든 금강경이 되었든 또 이러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전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제가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요즘 우리가 불교 기초계론에 대해서 독경,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경이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우란분경, 목련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여러분들 화엄경이다, 지장경이다, 아니면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많은 스님들한테 이야기도 들으시고요.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인데요. 오히려 뭐 여러분들 목련경이니 부모 은중경이니 이런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러한 경전이 이렇다라는 어떤 내용의 뜻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란분경에 대해서 목련경이라고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인륜의 근본으로 삼아온 어떤 우리나라, 또 보편적으로 민족이 함께 즐기는 우리 음력 7월 15일 백중이라라고 하지요. 우란 분제일이라라고도 하는데요. 또 달리 백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은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얻은 뒤에 부모를 찾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발견한 뒤에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어머니를 천상락에 태어나게 한 데서 비롯이 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요, 음력 7월 15일은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7대 조상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제를 지내드리고요. 그 음식으로서 시방의 대덕 스님네를 공양을 하면 모든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백중제, 우란분제라라고 하지요. 이 제는 부모나 조상님들이 지은 죄업을 그 자손들이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불교를 자력 종교라라고 하지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업장을 소멸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은 당신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업장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살아계신 후손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천도제다라고 하고요. 그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큼은 우리는 자력이 아닌 타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업장 소멸을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업장을 소멸해주는 타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들이 바로 부모님께 지은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모나 어떤 7대 조상님들을 지옥아기 축생에 사막도해서 구원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나 조상님들로 인해 자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업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지은 업을 자손이 받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도 생활을 했다 이렇다라고 보면 어때요?
그 자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부모님께서 어떤 큰 병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또 후손한테 물려지는 그런 병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손이 대신해서 부모님 업장 소멸을 해주는 걸 우리는 우란 문제다, 백중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란 문제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시행이 돼서 왔는데요. 그러한 죄를 올리는 가족이나 자손들은 예상외로 평안함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란 문제가 백중제가 존속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찌 보면 그 백중제라는 건 불교에 생겼는데 우리 여러 일반 분들이 어떤 의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7월 15일 백중제 되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 스님께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스님분들 의복을 불사해서 올리는 그런 어떤 공덕을 쌓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때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의 공덕을 쌓는 것이 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란분경, 다시 말해서 목련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백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달리 우란분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란분제라는 것은 우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란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란분제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다. 바로 기도제자를 쓰는데요. 바로 지옥에 가면 중생들이 여러분들 비유를 해서 조금 제가 잘못 비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정육점 같은 데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갈굴에 걸려서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바로 지옥에 가면 지옥 중생들이 그런 갈고리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중생을 바르게 세워놓는다. 쉽게를 들면은요. 업장이 많아가지고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은 그 업장을 소멸해서 바로게 세워서 극락으로 왕생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우란분제예요. 그래서 제일은 기도제자를 쓰는데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 즉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소멸해가지고 바르게 세운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달리 백종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스님 네들께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장만을 해서 공덕을 쌓는다.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서 100가지 종류라 해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백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 날에는 여러분들 가까운 자리나 미리 49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중절 이전에 49일 정도 동안 49일 기도를요. 77제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백중제일만큼은 돌아가신 분들 원래는 7대의 조상까지 우리 불가에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 풍습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교 풍습대로 우리가 4대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죠? 고조부까지. 그래서 대략 고조부까지, 고조부모까지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나마 어떤 분들은 보면, 당신네들 부모님들 뿐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웬만하시면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나 어떤 잎에 거름을 주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다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이치와 같이 우리도 자손이 잘 되고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먼저 돌아가신 어른분들을 공경을 하고요. 공양을 올리는 그런 습을 들여야 자손들이 잘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윗분들을 공경한다는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요. 자손들도 훌륭한 마음씨를 지니게 되고 또 일마다 여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영축산 왕사성의 높은 법상에 앉으셔서 우란분제에 대한 법문을 하셨어요. 마가다국 빈비사라왕을 비롯한 많은 대중과 함께 목련은 우란분제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육신통을 가장 훌륭하게 하신 분이 바로 마하목건년 목련존자이시지요. 이때 부처님께서 음력 7월 15일은 우란분제일이다.
이마를 가려서 죄를 올리도록 한다면 죄다라고 하는 건 기도죄자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고통받는 지옥의 세계에서 풀려나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이날은 모든 스님네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라. 그래서 하안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스님분들이 어때요? 4월 15일부터요. 초파일 끝나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90일 동안 편안할 안자 거주할 것자를 써서 하안거. 여름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안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동안거다 하는 건 우리가 겨울에 하는 안거를 동안거다라고 하는데요. 동안거다 하는 건 정월보름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월보름날 그 전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도 하고요. 여러분들 절절마다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데가 많죠. 이건 역시 동안거를 끝나고 나오는 스님분들께 공양을 올리고요. 또 의복불사를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 편안함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데 원인이 돼서 시추가 됐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안거는 음력 11월 15일에서부터 10월 15일에서부터 10일, 12, 1월 15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하안거는 바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안거다라고 하는 여건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공일. 요즘 분들은 잘 안 쓰는데요. 저희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토요일은 반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일요일은 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공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쉴 공자를 써서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빌 공자를 써가지고 공당날. 우리 불교에서 어때요? 공 닦는 것이 엄청 큰 수행이잖아요. 공을 닦는다. 공을 닦는 날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반을 공을 닦기 때문에 업무를 쉬고 반을 공을 닦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일이라고 했고요. 또 일요일은 하루 종일 공을 닦아라 해서 공일이다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습을 들이려고 하면은 7일 동안에 하루 반나절 정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은 반공일이다라고 했고요. 일요일은 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요, 어때요? 비 오는 날은 우리가 공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그래서 사실 쉬는 날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많은데 쉰다는 뜻의 공일이 아니에요. 인도는 곤다습하고요. 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곤충 같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비 오는 날 어디서 나타나는지요. 비가 오면은 지렁이도 나타나고 개구리도 나타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다슬기 같은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되면 그런 어떤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돌아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돌아다니다 보면 밟는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중생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바로 모여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중생들이 편하게 쉬거나 다닐 수 있도록 비 오는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앉아서 공을 닦자, 수행을 하자, 실내에서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하는 것은요. 쉬는 날을 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수행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거다는 것은 편안히 기거를 하면 수행하는 걸 우리가 안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모든 스님네들이 7월 15일은 안거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라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여러 대중들의 어떤 부모나 조상님을 위해서 지옥이나 아귀 축생 이 사막도, 우리 불교에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지 않아요? 육도.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면은요, 삼선도를 우리는 하늘이나 어떤 수라, 신선의 세계, 또는 사람 해서 천, 수라, 인, 요걸 삼선도라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시면 그래요.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데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복락을, 복덕을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축생이나 어떤 그런 걸로 악이나 태어나면은 그것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생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고통을 받는 것이요 지옥의 삶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행복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번뇌를 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에 복락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복락의 과보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의 행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옥이나 악이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 고통도 느끼질 못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천상락에 오를 수 있도록 축원을 해줄 것이니 여러 대중들은 부모를 위해서 모두 우란 분제를 드리도록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란 분제를 드리는 건요. 돌아가신 분들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간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돌아가신 분들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께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때요? 스님분들께 공양의 공덕을 올리고 의복의 공덕을 올리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서 돌아가신 분의 업장을 소멸을 해서 극락생을 시키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께 기도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어떤 분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신 그분께 기도를 한다고 그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참작이 돼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일찍 나올 수도 있지요. 또 그 사람이 평소에 교도소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감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그 공덕의 과보로 감형이 되고 일찍 나올 수도 있듯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업장 소멸을 못하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란 분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은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였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경 대로 내용을 보면은 부모님경이라고 하는데 열 가지 큰 은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준 그 부모님들의 은덕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던 은덕과 은혜는 끝이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 자식들은 그러한 부모 중상을 위해서 우란 문제를 올려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간혹 보면은요, 지난 겨울에도 제가, 양로원이나 아니면 프루도코노인들 돕는다고 해가지고 좀 다녀봤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열 자식을 마다 않고, 당신 고통 다 감수해 가면서 다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 자식들이 어때요? 한 부모를 모시기가 힘들어요. 부모는 열 자식을 키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열 자식들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빈승 역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5, 6년, 그 40년째 되지요. 어려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은혜나 감사함에 대해서 갚을 기회는 없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불효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지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돌아가셔서 어떤 공덕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살아계실 때 공덕을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또 살아계실 때 부모님 이름으로 공덕을 미리 지어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어때요? 천상락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명륜존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가올 우란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암자로 돌아갔다. 얼마 후면 부모님께 제를 올려 효도를 하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손들의 평안을 얻게 하는 마다국 전체의 우란 문제 행사를 생각하던 목련은 바로를 옆에 놓고 조용히 앉아 결가부자를 하였다. 바로 부처님께서 그 우란 문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내용을 듣고요. 목련존자가 얼마 있으면 마가다국, 마갈다국이라 그러죠. 전체 어떤 우란 문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다시 선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또 금방 됐네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사탕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우우하고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탕 좀 주세요 하고 졸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장난삼아 그래 너희들은 나에게 뭘 줬는데 당신은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동안 뭘 줬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선생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는 선생님께 행복을 드렸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선생님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선생님은 어린이들과 늘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린이들이 과연 자기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은요, 바로 아이들이 당신에 대한 어떤 짐이 아니고 행복임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더욱 여유롭고 사랑스러움을 느껴서 행복한 생활을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혹시 말이죠, 진실로 사랑해야 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요, 간혹이라도 자칫 짐스럽게 여기거나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요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 혹은 석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집필한 서적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